어제 마지막입니다. 예, 인천 서구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부총리님, 정치의 본질이나 규정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다양하게 정의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럼 저도 배우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결국은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걷어서 어디에 얼마나 쓰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부의 성격과 철학에 따라서 어떤 정부는 좀 확대 재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정부는 약간 축소 재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체적으로는 경기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는 재정 운영을 하지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어떤 정부가 되든 간에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그죠? 건전성은 꼭 그럴 겁니다. 예. 누구나 뭐 빚을 많이 내는 건 좋아하지 않을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는 합니다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경제 운영의 기본은 예를 들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면 좀 재정을 확대해서 풀고 경기가 하락일 때는 좀 재정을 좀 축소해서 걷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재정의 건전성과 또 경기를 부양하는 경기를 진작시키는 이 양대 기능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이 과연 그렇게 성공하고 있는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정부 예산이 보니까 656.9조로 뭐 역대 가장 축소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만은 확대 규모로는 가장 축소된 예산을 또 편성을 했고요. 또 수입도 보니까 2.2%가 감소를 했어요. 그죠? 그럼 이 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뭡니까? 이제 이 국세 수입이 준 것은 당초 금년에 예상했던 그거에 비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400조 국세 수입을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정부는 그동안에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자산 가치 하락 이런 것을 원인으로 주로 들었잖아요. 특히 네. 이제 올해 59조가 떨어졌을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도 갑자기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은데다가 또 본격적으로 지금 작년에 감세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 법인세 감사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는 그걸 정산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부동산 부자대 뭐 종부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세가 되면 내년 세수는 훨씬 더 예측보다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은 저희들이 이제 이 세입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보면은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세입은 더 들어온다. 그것은 예정차나 저희하고 같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아니, 크기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기가 나아지고 일반적으로 근로세, 근로소득세,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득세와 부가세는 대개 일반적인 경기 흐름을 쫓아가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하고 이 자산 양도세가 크게 줄었던 부분이 금년에 줄었던 이 부분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계속 추진합니까? 아, 그럼요. 예. 다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전 재정에 관해서 그렇게 걱정을 그러면 내년에 통합 재정 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 통합 재정 수지도 여전히 마이너스죠. 보니까 마이너스 44.8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3% 악화되는데 예. 지금 내년에는 아마 51%로 국가 채무가 증가될 걸로 보이고요. 또 이는 말하자면 지금 3.9% 정도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면 그 정부가 재정 유치 기준으로 하고 있는 3%를 넘어서는데 예.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벌써 그 기준을 넘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 유치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자기 모순 아닙니까? 예, 존경하는 의원님, 뭐 전문가시니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저희들 처음에 할 때 그러면 금년에 예산할 때 균형 재정, 건전 재정이 제일 이 상징적인 게 균형 재정이니까 균형 재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전년 대비 이 예산 지출이 마이너스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현재 경제상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적자 3%로 가져가면 어떠냐.
그것도 역시 아니 그러니까 지출 증가율을 마이너스 말하자면 희망 할 수 없었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경제 있는 상황을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네.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건전재정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경기의 진작 효과도 갖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건전재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의 역할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민생을 살피면서 동시에 또 국가 기능도 유지하고 그리고 예. 또 경기 조절 효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맞죠. 예. 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 그 좀 뭐야 경제 성장에서 정부에 기여하는 역할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예,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보시면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하는 부분이 정부 성장 기여도를 보면 한번 보시죠. 23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0.3% 아닙니까? 그죠? 그죠? 2분기에 마이너스 0.5%.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 수치를 아마 전기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재정이 제대로 경제 성장에 이렇게 험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건 전기비를 가지고 보신 건데 우리가 이제 뭐 한 해 1.4%다 등등이 전부 이제 이 전년 동기비 누계가 이 나타나는데 전년 동기비로 아까 말씀드린 것이 3-4분기까지 현재 정부가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44% 정도다. 그래서 평년 보통 과거에 정권과 관계없이 아니 그건 보는 훨씬...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수치가... 기여율 자체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된 거 아닙니까? 통계 수치가 그렇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보세요. 예, 민간 소비에 비해서 정부 소비가 훨씬 더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 네? 소비는 정부 소비와 포함해서 정부 소비와 함께 정부 투자가 있고 정부 소비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많이 줄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기여율이 44%가 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정부가 성장을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민간의 성장 활력이 저하되고 세계 경기 등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낮아져 있고 낮아진 성장 수치에 정부가 기여한 부분은 보통 역대의 수치보다 상당히 높게 지금. 아니,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말해서 이 재정의 건전성과 더불어서 경기 부양 효과도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기는 사실은 내년까지도 굉장히 경제 상황 자체가 불확실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도 그렇다면 저는 이게 일방적으로 건전 재정만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면서 이렇게 축소하지 마시고 적어도 경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효과와 민생을 안정시키는 부분과 균형을 맞춰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부의 그 재정 기조 자체를 좀 변경시키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 지금 국정 운영 기조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하십니까? 기조의 변경 문제는 아니고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관해서 정부도 생각을 같이 한다. 그래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허리띠는 졸라매되 쓸 부분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약자 복지, 국민 안전 지키는 이런 예산 네, 대폭 증액에서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고집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고집이 아니고 그냥 아니, 그러신 우리 것 같아요. 정부의 그렇게, 기조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게 또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R&D 예산 문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기 정통부 장관이 안 나오셨으니까. 네. 지금 보니까 59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중장기적인 세입 기반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아마 R&D 투자를 대규모로 삭감하는 걸로 아마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직접 관련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사실 직접 관련 없습니다. 않습니까? 예, 직접 관련 없습니다. 저희 당이 분석해 본 결과를 보니까 1,620개 R&D 사업 중에 67%에 해당하는 부분에 사업 감액을 했고요. 또 뭐 계산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5조 2천억이 아니라 실제로는 6조 5천억이다 이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 분석하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R&D 예산을 좀 늘리는 게 추세 아닙니까? 그죠? 예? 다른 나라 지금 상황도 보면 지금 PPT가 안 나오네요. 그런데 그 한국만 이걸 거꾸로 그것도 한꺼번에 16.6%나 완전히 삭감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희한한 일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다시 보세요. 제가 이제 쭉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전 정부에서는 5년 동안 말하자면 연평균 10.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도 들어와서도
지난해 내놓은 국가 재정 계획을 보면요. 그 24년 예산에서 R&D 투자를 1조 3천으로 늘려서 5년 평균, 연 평균 5% 정도로 접근시키겠다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래프 수치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R&D 예산이 최근에 급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6년에서 19년 동안에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던 부분이 근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5%에 근접한 거죠. 그죠?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목표도 5% 아닙니까? 예, 그건 임기 중에 목표니까 우선 한번 정리할 부분은 좀 아니, 근데 정리해야 이 되겠다 부분을 하는 갖다 겁니다. 비효율을 이유로 어쨌든 간에 2024년은 완전히 16.6%로 삭감한 거 아니겠어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10조는 예산이 3년에 10조가 늘어 그 속도는 너무 아니, 과속 어떤 아닙니까? 이유를 대더라도 16.6% 삭감했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 예. 중에 일부는 다른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약10% 그리고 정도 이것도 감액이 보면 있는 건 앞으로 4년간은 삭감분이 25조 원입니다. 응? 우리나라 과학 경쟁력이 세계 3위죠. 그죠? 그리고 기술 경쟁력이 세계 19위.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요소 중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응? 그렇지 않습니까? 네. 블룸버그 혁신 지수도 세계 1위고요. 뭐 R&D 집중도 세계 1위. 이렇게 사실은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기술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 그죠? 부분은 전적으로 예. 동감합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뭐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보시면 정부가 지난 2월 22일 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셨죠, 그죠? 거기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을 갖다가 의결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 의결했어요. 그리고 3월 7일에는 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가계부 장관이 향후 5년 동안 170조를 투자해서 정부 총 지출 대비 5%까지 유지하는 것이 말하자면 국정 과제이다,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또안 된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는 5대 기술 강국에 도약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5%로 R&D 투자 비율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불과 3개월 후에, 응? 국가 재정 전략회의에서 갑자기 대통령께서 R&D 카렌트 얘기를, 그 사이에 뭐 부총리께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으셨는 모양이에요. R&D 카르텔 얘기를. 응? 카르텔 얘기하면서 벼랑가에 16.6%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과정을 보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니, 본인이 두 번이나 회의를 주재해서 거기서 보고된 내용을 승인을 해놓고 갑자기 국가재정위에서 이걸 석달 만에 뒤집으니까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응? 위원님, 대통령께서 과학기술 전략, 이 중장기 방향성, 그다음 임기 중에 어떤 투자 계획,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원래 저희들이 이 R&D 예산을 가져온 것은 이 부분에 관해서 비효율 낭비적인 방만한 요소를 좀 정리를 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해마다 아니, 계속 감액으로 보세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정리되고 뭐, 나서 아까 내년에 이제 여러 필요하면은 의원님들께서, 아니, 제 얘기 필요한 들어보세요. 부분은 늘린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연구, 말하자면 과학계에 여러 가지 뭐, 마치 비리 집단처럼 그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계에 대한 모독이라 보는데, 뭐, 설령 그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 비리 집단이라고 말씀드린 적 아니, 근데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개선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R&D 카르텔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이 구조적 경제는 점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그것도 본인이 승인했던 예산을 갖다 3개월 만에 이렇게 16.6%로 뭐 2%도 3%도 아니고 5%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건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것도 보면 저 IMF 때도 줄이지 않았고 이 예산이 삭감된 거 보니까 그 91년에 이후에 33년 만이시더라고. 그죠? 응? 근데 R&D 예산이 이렇게 한해 3.3조 평균씩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 경우도 없었습니다.
부총리님도 그걸 조금 정리하는 네,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총리님도 저 뭐야 그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위원이시죠. 예. 참석하셨죠. 예. 그러면 대통령께 2월달에 참석했어요. 대통령께 이렇게 저 그 당시에 참석했을 때 삭감해야 된다고 이게 문제 많기 때문에 아니, 조정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얘기했습니까? 얘기 최종, 안 했잖아요, 그죠? 최종 R&D 예산을 국회에 가져오는 그 예산을 확정할 때는 제가 참석을 하지를 않았고 연초에 했을 때는 제가 참여를 했고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죠? 뭐 R&D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큰 방향성의 이야기를 하신 거고 R&D의 중요성 아니 그러니까 5%까지 그때는 가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네. 했던 사안이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국가 재정 전략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국가 재정 전략에는 당연히 부총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그때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인 R&D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삭감하는 건 이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얘기 혹시 하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아무도 입도 뻥긋 못했죠 그 당시. 국가 그치? 재정 전략과 관련해서. 아니 그러면 그때 가기 정통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지 못하겠습니다. 그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확히. 아무 얘기도 못했죠. 어? 이렇게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바른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니 재정 전략은 국무인들이 모여서 우리의 재정 상황이 어떠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국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 것이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회의체입니다. 어쨌든 간에 세계가 지금 기술 패권 시대 아닙니까? 지금 미중간 중간에도 지금 기술 패권 문제 때문에 이게 단순히 먹고 사는 경제 문제만이 아니고 외교 안보적인 대립까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새우 등 네. 고래 등의 새우 네. 저 힘든 것처럼 끼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주요 국가들이 패권 그 경쟁의 출발점으로 기술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저 기재부 장관께서 다시 한번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의미가 부처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 대한민국이 미래를 열어가는 R&D의 필요성, 그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이 전적으로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방식이 조금 예,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그 기업의 R&D 세액 공제와 통합 투자 세액 공제는 합하면 네. 20년에 3조 4천억에서 내년에 10조 5천억, 7조 원 정도 증가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액공제를 통해서 사기업, 대기업들에게는 엄청난 7조 원 가까운 메리트를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 연구기관과 대학에 돌아가는 예산은 4조에서 6조를 막 삭감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자 기업의 R&D 투자는 효율적이고 대학의 R&D 투자는 카르텔입니까? 이게 무슨 이분법적인 그런 갈라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 우리가 공공부문의 R&D의 비효율이나 문제점 지적은 국회에서도 수차례 여러 해에 걸쳐서 있었던 사안들입니다. 아니, 그걸 이번에 이건 누가 봐도 일방적으로 조정을 일방적으로 재벌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사실은 이 미래 연구자들에 대한 예산은 다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래 연구자들 기업은 수조 수십조의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이걸 삭감해버리면 보전할 방법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 경쟁력 자체를 담보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위원님께서 응? 잘 아시다시피 이 상당 부분의 역할은 결국, 인간이 하는 겁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인간이 하는 어려운 부분을 인력이 유출되거나 또는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축적된 기술 역량 자체도 물어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래서 그 연구 환경, 연구 인력들이 제대로 연구하는데 저희들이 혹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심사 과정에 저희들이 살피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네, R&D를 한다고 해서 비효율적으로 함부로 혈세를 사용해도 된다.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남았으니까 제가 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임위원장하고 같이 또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R&D 문제 예산 문제가 나왔고 또 대전에 어제 대통령께서 가셨나요? 네. 거기서도 그 말씀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R&D 예산은 R&D 자체로만 써야 된다. 그 비유를 들면서 이제 말하자면 국방 예산에서 병사 처우 개선 문제와 예산과 무기 체계 강화 예산은 좀 달리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말을 그대로 한다면 대학 연구진에 대한 예산은 교육부 예산이라든지 가기처 예산으로 뭔가 새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께서는
뭐 대책을 있나요? 지금 이번에 대응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5조 이상 삭감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R&D로 기존에 분류돼 있던 부분을 대학 재정 지원 예산 그쪽으로 돌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무리 발언하시고 빠져 얘기하시죠.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은 경기 침체뿐만 아니고 R&D 문제는 기후 위기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 R&D의 방금 중요성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또 정부는 민간이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혁신적 도전적 연구를 하는데 실패가 있더라도 지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R&D 예산을 정부가 제안한 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의원님께서도 보시고 정부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해왔구나. 다만 정부가 조금 못 살핀 게 있네. 그리고 그런 걸 좀 제안해 주시고 그걸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